숫자로 알아보는 국방이야기 굿넘버 스토리. 오늘 알아볼 주제는 전투복입니다. 전투복은 신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체계로서 전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우리 군의 최초 군복은 1897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서양식 군복을 최초 도입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부터 복식 개정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형식의 군사복식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1948년 창군 이후 6.25 전쟁 때까지 일본군과 미군의 군복을 모방해 입었습니다. 1954년 9월 1일 육군 잠정 규정 23호를 통해 통일된 전투복 규격이 처음 생기며 비로소 대한민국 군복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전투복이라는 용어 대신 작업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954년형 전투복은 미국 군복과 디자인이 유사한 방향으로 개선됐으며 상의 가슴과 하의에 큰 주머니가 달린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후 디자인 등은 약간의 변형을 거쳤으나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의 큰 틀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군복의 명칭을 작업복에서 전투복으로 변경했습니다. 민무늬 전투복이 얼룩무늬 전투복으로 바뀐 것은 1990년입니다. 1981년부터 뚜렷한 얼룩무늬를 사용한 전투복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우리 군도 전투복 변화의 필요를 느껴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일명 개구리 군복이라고 불리우던 얼룩무늬 군복은 당시 미군이 채택한 우드랜드 패턴에 한반도 자연 환경이 적용된 녹색, 갈색, 흑색, 모래색, 얼룩무늬를 더해 개발되었습니다. 얼룩무늬 군복은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적에게 식별되기 어려워 전장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간 전투 시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시가지 전투에서 얼룩무늬가 적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얼룩무늬 전투복의 단점을 개선하고 현대전에서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장 환경의 변화에 맞춘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이 도입되었습니다. 흑색, 침엽수색, 수풀색, 나무줄기색, 목탄색 등 국내 암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강암의 형태와 그 주변의 지형지물을 응용한 무늬가 결합된 화강암 디지털 5도색 위장 무늬가 탄생했습니다.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픽셀화시켜 각종 첨단 장비로 관측할 때도 뚜렷한 형태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탁월하고 고신축성 소재를 사용해서 신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게다가 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마르게 하는 흡한속건 기능도 우수한데요. 흡수속도는 10분 내 50% 이상, 건조속도는 115분 이하입니다.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활동성과 착용감도 뛰어난데요. 옆 허리선을 고무밴드로 처리했고 사선형 주머니, 지퍼 이중 여밈, 바짓단 조임끈 내장 등 장병들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신형 전투복에는 야간 투시 장비 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적외선 산란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야간 작전을 하는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를 거쳐 진화한 전투복은 800여 명의 장병의 치수를 측정하고 세분화시켜 상위 44개, 하위 40개의 사이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장병들의 전투 동작을 3차원으로 분석하고 착용 평가를 거쳐 가장 활동하기 좋은 패턴으로 설계됐습니다. 전투복 바지 한 벌에 필요한 패턴이 무려 105개나 된다는 것이 그 세심함과 치밀함을 말해주죠. 우리 군은 미래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워리어 플랫폼 체계를 보급할 예정인데요. 워리어 플랫폼 체계에는 전투복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첨단 소재와 기능을 갖춘 전투복을 착용한 장병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전투력을 높여줄 전투복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숫자로 알아보는 국방이야기 굿넘버 스토리였습니다.